정신병원에서 환자가 의료진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. 병원은 열흘 가까이 지나서야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. 전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. 영암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홍모 씨는 지난달 10일만 생각하면 몸이 움츠러듭니다. 보호사에게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. 병원 측은 폭행 나흘이 지나서야 홍 씨의 갈비뼈가 부러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하지만 치료조차 해주지 않다가 그로부터 닷새가 지난 뒤 가족들에게 홍 씨가 다친 사실을 알렸습니다. 그것도 가족들이 면회를 가겠다고 통보한 뒤에야 털어놨습니다. 의사 선생님이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운동하다가 넘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졌다.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, 20일날. 혼자 넘어진 게 아니고 간호사 폭행으로 이루어졌다. 병원 측은 홍 씨가 처음엔 넘어져 다쳤다고 말해 나중에야 폭행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. 갈비뼈 부러졌던 거 의심을 좀 드는 거 있어요. 후회하는 모습은 굳이 보호자한테 연락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. 홍 씨는 다른 환자에 대해서도 병원 측이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KBC 전현우입니다.